아, 일단 저는 잘 모르겠고, 일단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, 다섯 개 수용소에 15만 4천 명의 정치범 죄수들이 살고 있다,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게 있어요.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여섯 개 수용소에 20만 명의 정치범 죄수들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뭐 사실 그 안에서의 일상생활이나 또그 안에서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을 개인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도 없고 표현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.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의 스토리나 또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정말 상상이 안 되고 믿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.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지옥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어요. 수용소에서 태어나갖고 거기서 사는 동안 내가 왜 수용소에서 태어났고 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죄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단한 번도 우문을 가져 보거나 이런 곳에서 질문을 해본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. 그냥 눈을 뜨고 그 사회를 봤을 때에 죄수복을 입고 다니는 죄수하고 총을 차고 다니는 이제 간수가 전부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이 생활이 나의 전부라고만 생각을 했었지, 거기에 대한 그런 질문이나 그런 건 가져본 적도 없었고, 수용소의 바깥사회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도 없고,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준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. 그뭐 수용소 가보니까 이제 저 또래 애들이 많았죠. 왜냐면 뭐다 가족이 다 끌려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아이들 비율도 한30% 정도가 되는데 그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이제 학교라는 곳에 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역별로 하나의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이제 그 학교라는 곳이 그 무슨 공부를 목적으로 한 학교라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어떤 그 통제를 하기 위한 또 이제 통제하면서 강제 노역도 함께 동반된 그런 이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학교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어른보다 아이들에게 더 학대를 더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일로 더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강제 노역들 뭐 통나무를 잘라서 뭐 나르겠다든지 뭐 모래에 뭐 훅훅을 날라가지고 뭐 집을 짓는다든지 또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이제 아이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노동들을 강요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일을 한 번도 안 해보다가 갑자기 이제 그 강제 노역을 시키니까 첫날에 이제 완전히 그, 아예 이제 그 기진맥진해서 아예 쓰러졌죠. 그러니까 첫날에 들어온 새로운 학생이 3명이셨는데 그 3명의 학생 모두가 다 이제 첫날에 다 쓰러져서 못 일어났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강제 노역을 이제 애들한테 시키는 거죠. 그래서 그 애들이 그 수용소에 들어와서 3개월을 못 넘기고 많이 죽어요, 애들이. 죽고 3개월 넘기면 3년을 살고 3년을 넘기면 한 10년 좀 간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. 그래서 처음 들어와서 3개월이 가장 이제 삶의 어떤 고비가 되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초기 과정이 되겠죠.